정다인의 사인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계좌가 궁금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락장 속에서 또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매수, 매도를 하고 있는지 또 그 가운데 수익은 내고 있는지 참 궁금해서 몰래 엿보고 싶지만 엿볼 수 없는 영역들인데요. 수익에는 접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매수, 매도만큼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확개미 동향을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순매수 금액 기준 탑10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부분 미국에 상장돼 있는 종목 또는 ETF가 소확개미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요. 이 반도체 관련 ETF 소확개미들이 좋아했습니다. 세미컨덕터스 불 3X ETF SOXL이 올라와 있고요. 또 보시면 테슬라도 올라와 있고 장기국채에 투자하는 ETF, TMF도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2621 소확개미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고요. 또 비트코인 관련 ETF도 반감기 때문인지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BITU 그리고 이어서 BITX 모두 순매수 상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를 그냥 종목으로 매수를 하신 분들도 많았지만 특히 1.5배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테슬라를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TSLL이 티커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도체 ETF를 구매하신 분들, 순매수하신 분들도 많았지만 TSMC 또한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고요. 이렇게 많은 종목 가운데서도 배당 관련된 관심도 보였습니다. SCHD가 올라와 있고 또 리얼티 인컴이 올라와 있었죠. 이렇게 순매수 탑10을 제가 몇 가지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키워드를 통해서 소확개미의 심리, 동향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도 확인을 같이 해보시죠. 테마별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일단 반도체에 소확개미 분들의 큰 관심이 쏠려 있었고요. 이어서 테슬라, 비트코인, 미국의 장기 국채 20년물 이상,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배당에도 관심을 갖는 소확개미들의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죠. 먼저 반도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 반도체주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도체주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지수죠. 이 지수가 금요일장에서만 무려 4% 이상 하락하면서 4,300포인트 선까지 뚝 떨어지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시면 4월 들어서 좀 약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특히 4월 중순부터 크게 하락 추세에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주가 하락하면서 이 지수 또한 끌어내려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도체주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핀비즈의 히트맵 반도체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게 하락했던 이유 금요일장에서 이 반도체주가 빨간불, 새빨간불,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급락하면서 762달러대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엔비디아 시총이 금요일장 하루에서만 2천억 달러 넘게 증발을 했다고 하고요. 그 때문에 시총 순위도 3위에서 4위로 밀려나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때문이라고 시황 브리핑을 통해서도 설명을 해드렸 었는데요. 이 반도체 부분만 조금 더 클로즈업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함께 보실까요? 보시면 엔비디아 10% 하락한 게 보이고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있는 게 바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23% 폭락했다는 거 브리핑을 통해서도 아까 확인을 시켜드렸는데요. 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엔비디아로부터 GPU를 공급받아서 서버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잠정 실적 발표를 이루면서 투자자들이 자신감이 없는 것 아니야? 실적 안 좋나? 라는 우려를 키웠고요. 그 때문에 주가가 폭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엔비디아의 실적이 반도체 업계의 방향을 알려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그동안 주목해왔던 게 바로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엔비디아 실적 5월 22일 발표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참 남았죠. 그러면 우리는 반도체 업계를 방향을 어디서 확인을 해봐야 할까요? 반도체 기업이 아니더라도 이번 주부터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연이어서 나올 예정인데요. 이들이 AI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전에 계획했던 것은 실제로 숫자로 실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 이 빅테크 외에도 인텔, 램 리서치,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웨스턴 디지털 등 다른 반도체주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실적 발표로 앞으로 반도체주의 향방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이어서 테슬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증의 테슬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때는 우리의 돈을 많이 벌게 해줬던, 계좌를 두둑하게 만들어줬던 테슬라인데 이제는 어느덧 150달러 선도 깨지면서 147달러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반도체주를 하락장 속에서 소확개미분들이 담으셨듯이 이 테슬라의 주가도 연일 하락하고 있지만 꾸준히 순매수하고 있는 소확개미의 모습인데요. 연일 최근 악재들이 터지고 있죠. 인력 감축한 재고떨이에 나서고 있다. 또 사이버 트럭 4,000대 리콜 이슈도 있었고요. 중국 시장 부진의 돌파구로 인도 시장에 진출하려 했더니 지금 상황이 여러모로 안 좋다 보니 인도 시장 진출도 좀 미뤄지는 게 아닌가 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확개미분들이 이렇게 테슬라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거는 테슬라를 더 이상 전기차 기업이라기보다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자율주행 관련 기술에 대한 기대감에 꾸준히 저가 매수라고 생각하고 들어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8월 8일 로보택시가 어떻게 공개되는지에 따라서 중요한 방향성이 보일 것으로 예상 되는데요. 다만 일론 머스크 CEO는 참 말을 잘하는 CEO입니다. 그러니까 현지 시간 23일에 테슬라도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때 로보택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있을지 좀 더 확인을 하신 다음에 돌다리 두드려 보고 들어가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자였는데요. 공격적인 성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레버리지 투자에다가 하락장 속에서의 상승장 배팅, 그리고 비트코인,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 투자까지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큰 가격 상승폭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트코인 전망, 조금 전에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셨겠지만 전망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피터 시프 유로 퍼시픽 캐피탈 CEO는 수익이 절반이 되는 가격 하락을 야기할 것이라며 좀 비관적으로 제시한 반면 다른 두 전문가는 20만 달러, 12만 달러로 지금보다는 그래도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향후 비트코인이 어떻게 이어질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4번, 5번 미 장기 국채와 배당은 나름대로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소확개미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배당, 특히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식이 될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재정적자 증가로 미 국채에 대해서는 살짝 우려가 있는 만큼 안정적인 투자라 하더라도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다인의 사인이었습니다.